안녕하세요, 행인입니다. 국립공원 정상에서 보는 조망, 그 여섯 번째 시간은 속리산 국립공원입니다. 속리산의 정상인 천왕봉도 약간의 암봉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조망을 보기 아주 좋은 곳입니다. 먼저 천왕봉의 남쪽 부분을 동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쪽으로는 구병산이 가까이 보입니다. 다음은 동북 방향의 속리산의 주능선 쪽 조망입니다. 이쪽이 가장 아름답고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속리산의 조망을 사진으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천왕봉에 올라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속리산의 주능선 북쪽 방향입니다. 이쪽으로 보는 조망이 아주 좋은데요. 가까이에 비로봉이 보이고 그 주능선 따라서 쭉 가면 신선대, 문수봉, 그리고 뾰족하게 튀어나온 속리산의 제2봉인 문장대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옆쪽 왼쪽으로 관음봉, 묘봉이 보이고요. 그리고 신선대 우측 옆으로에서는 멀리 군자산이 보이고 또 백두대간 길인 대야산도 우측에 조망이 됩니다. 문장대 옆에서 북쪽으로도 이어가면 출입이 통제된 관음봉이 있고 그 관음봉 밑으로 북가치 고개가 나옵니다. 북가치 고개에서는 출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묘봉이 북봉, 상악봉, 그리고 그 사이로 금단산까지 조망이 됩니다. 천왕봉의 서쪽 방향입니다. 사실 이쪽에서 산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천왕봉 바로 밑에서 시작되는 한남금북정맥이 지나가는 길인데 그 정맥길에서 가장 높은 좌구산조차도 산들이 비슷한 모양새라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속리산의 남쪽 조망입니다. 이쪽으로는 가까이 있는 구병산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뒤쪽으로 파람산과 청금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병산 능선을 쭉 따라오면 왼쪽으로 모항산이 조망이 됩니다. 구병산은 충북 알프스의 시작점이 되고요. 구병산을 지나서 속리산 그리고 상악봉을 지나서 활목봉에까지 가는 게 충북 알프스라고 합니다. 네, 속리산에서 이제 백두대간길 따라서 조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속리산 주능선을 지나서 문장대에서 이제 우측으로 내렸으면 늘제를 지나서 우측에 청화산이 조망되고요. 그리고 청화산에서 능선 따라 조왕산, 그리고 대야산을 거쳐서 희양산까지 이어지는 능선이 보이고 맨뒤 끝에는 월악산까지 조망이 됩니다. 천왕봉의 동북 방향의 조망입니다. 이쪽으로는 우측에 가까이 도장산이 있는데 사진상에는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먼저 앞쪽으로 보이는 속리산의 동릉이 보이고요. 그리고 정면으로 청화산, 조왕산, 그리고 희양산, 대야산 등 백두대간에 있는 산들이 보이고 청화산에서 능선을 타고 내려온 우측으로 시루봉, 그리고 연엽산이 조망이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멀리 백화산도 조망이 됩니다.